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요정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봄 단비가 왔다는데 계신 곳도 단비가 와서 비를 맞추셨나요? 저희도 비 맞추느냐고 오늘 이것저것 내놓고 이제 물보약 좀 줬는데 비가 와서 좀 촬영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이렇게 비가 잠깐 멈춰져서 그 틈을 타서 제가 이게 오늘 소개할 아이들을 촬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다육들은 쪼꼬미 종자포트 속 다육들로만 한가득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식물 소개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꼬마 콩분 다육 아이들이 어울릴만한 주물럭 화분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주물럭 화분은 진짜 말 그대로 콩분이에요. 엄청 조그만 거. 여기에 종자포트 아이들 하나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꽉 차게 심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요즘 공간이 없어서 화분을 점점 줄이고 다육이 구매하는 또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작은 콩분들이라도 이제 빈 곳에 놓으시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콩분, 이 맷들 콩분은 제가 이 나오는 대로, 디자인이 나오는 대로 꾸준히 가져와서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렇게 하늘빛으로 된 유약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좀 높은 쪽에 거는 조금 검은 빛이 더 있고 이렇게 밝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색깔 그리고 이렇게 푸른색 푸른빛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주물럭 화분이다 보니까 막 딱 형태가 정확히 원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딱 보시라고 주물주물 해놔서 다 이렇게 입구가 다양하죠. 그냥 말 그대로 이 5.5 종자포트 다육이가 쑥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 딱 심으면 딱 맞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종자포트 다육 중에 조금 큰 아이들은 여기 심을 수 없고 이렇게 작은 포트 아이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대략적인 사이즈를 알려드리면 입구가 그 5에서 6cm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좁은 거는 5cm 그리고 좀 눌려서 조금 더 많이 주물러 놓은 거는 6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높이도 지금 보시면 5cm, 높이도 높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높이도 낮고 이렇게 진열하실 때 그냥 아주 작은 그릇 같다, 이렇게 약간 소주잔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여운 코사지, 요 맷들 콩분 하늘색, 푸른색 해서 두 가지 색상이고 형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라서 그러니까 랜덤으로 그냥 발송이 돼요. 그래서 조금 좁은 거에다는 외두 종류를 심으시고 조금 넓게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렇게 군생 같은 거 심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개당 6,000원씩이고 그리고 여기 이건 약간 높이감이 있는 요런 다육들 넣기 괜찮은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재드려보면 사이즈를 지금 입구가 6cm고 그리고 높이가 지금 7.5cm예요. 그래서 종자포트 다육이를 쏙 넣으면은 쏙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유약 때문에 이렇게 상단이 요런 컬러가 있고 또 그냥 이렇게 검은빛으로 되어 있는 컬러가 있어요. 검은빛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약간 짙은 갈색? 짙은 밤색 정도의 색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8,000원짜리 콩분 그리고 개당 6,000원짜리 콩분 두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분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육식물 보여드리러 갈게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다육은 로빈이에요. 저번에 제가 로빈을 제가 이렇게 합식해서 식재, 저는 이거 세 포트를 심은 건데 식재해놓은 이 로빈을 보여드렸더니 요 보랏빛 색감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젤리해지는 느낌 때문에 요렇게 한번 굳혀보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진짜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그 재배농가에 가서 이쁜 아이들만 진짜 싹싹싹 다 긁어왔어요. 이렇게 지금 물이 들면 저렇게 제가 지금 굳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지금 되어가는 중인 거죠. 그리고 로빈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렇게 젤리가 되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중간잎이 이렇게 마름 현상이 와요. 근데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로빈의 특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병이 온 거 아니야, 내 로빈이 어디가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이게 굳혀져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빈은 이렇게 중간잎이 이렇게 젤리가 되어가면서 이렇게 단풍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름 현상이 오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보면은 제 것도 보면 여기 틈에 이게 다 마른 잎 보이시죠? 이 마른 잎이 지면서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바뀌어서 단풍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꽃대도 로빈은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가 꼭꼭
곧 별꽃을 퍼뜨리기 일부 직전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로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식물이 지금 로빈을 재면은 로빈이 5.5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 포트 쏙 심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저처럼 뭐 두 포트나 세 포트 하셔가지고 합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빈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리니까 그때 구매 못하신 분들 로빈 또 들어오면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다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로빈 들어왔으니까 구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보랏빛으로 한번 만들어 나가 보세요. 그 다음에 펄빈. 펄빈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펄빈을 구해달라고 하시는데 펄빈을 크게 키우는 재배 농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 포트, 종자 포트에 펄빈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 밑에 꽃물이 올라오는 거 막 눈 크게 뜨고 이걸 찾아왔거든요. 이 펄빈은 입장이 되게 작아요. 되게 귀엽고 그리고 이렇게 펄감 있게 점점점점 하면서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꼬물이들이 제가 이거 지금 가져다 놓은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조금 많이 짱짱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명상으로 담아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펄비는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물들면 더 예쁜 핑크빛으로 물들고 얼굴이 크잖아요. 약간 블루빈스라는 국민다육이 있어요. 그 아이처럼 얼굴이 자잔하면서 이렇게 자구도 잘 달아주고 이렇게 뽀글뽀글 달아주면서 이렇게 귀여운 얼굴들 동글동글한 얼굴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펄빈도 키워보세요. 펄빈도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펄빈도 5,000원이고 그리고 소인재금. 소인재금도 살짝 이걸 받으시면은 소인재금은 다른 다육들처럼 막 뿌리를 막 털어서 심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털어가지고 바로 식재하셔도 괜찮거든요. 화분의 높이가 맞아서 뿌리가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화분의 높이에 맞추셔서 그냥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나는 낮은 화분에 심어주고 싶다 하실 때나 뿌리 손질을 하시면 되시지 특별히 소인재금은 뿌리를 막 그렇게 손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뿌리가 워낙 가늘다 보니까 털었을 때 뿌리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요 소인재금도 종자포트 속에 들어있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크지 않고 한 6cm 정도 한번 재볼까요? 그래도 가로 넓은 쪽으로 재니까 7cm 정도 나오긴 하네요. 그래도 위에서 그래도 크지 않아요. 받아보시면은 이쪽은 6cm 정도 되죠? 이렇게 소인재금 작은 꼬마 물 잘 주시면서 키우시면 아주 예쁘게 커요. 소인재금 5,000원이고 그리고 아주 풍성하고 금기도 좋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르제. 아르제를 이렇게 보랏빛이 지금 물들고 있어 너무 예쁘잖아요. 이 아르제를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또 그때도 이제 다 판매가 돼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농장에 가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사실은 분갈이를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커서 나오면은 자연구생이 되니까 이제 큰 화분에 넣어서 이제 큰 대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너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꼬물이 붙은 아이들 데려왔어요. 다시 그러니까 보시고 아르제 그때 구매 못하셨던 분들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르제 이렇게 아주 예쁜 보랏빛으로 단풍이 들어주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꼬물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풍성한 자연구생으로 한번 만들어 나가 보세요. 요 아르제 5,000원이고 그리고 여기 덴트라잼. 요 덴트라잼은 제가 덴트라잼을 되게 좋아해요. 왜 순딩순딩 하더라고요. 그렇게 까탈 부리지도 않고 이렇게 햇빛만 좋아주면 이렇게 예쁜 색으로 물들어 주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요 덴트라잼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구도 잘 달아줘요. 그래서 그래 한번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웠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자구가 아니고 꽃대고 지금 이렇게 은근히 다 이렇게 주황주황하게 물 들어오고 있죠. 덴트라잼은 이렇게 짙은 환타보다 더 짙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물드니까 한 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덴트라잼도 마찬가지로 크지 않아요. 종자포트 속에 들어있고 아주 떼글떼글하게 굳혀져 있으니까 큰 분에 넣기보다는 조금 적당히 알맞은 화분에 넣어서 굳혀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덴트라잼 가격은 4,000원이고 그리고 핑크루비. 지금 핑크루비도 제가 이게 노숙을 했더니 여기 밑잎장이 굉장히 거칠었던 부분은 이제 많이 노숙했던 부분은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 잎장이 나오고 지금 자구 폭발 중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꼬물이 나오고 이쪽도 보면은 막 이렇게 꼬물이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종자 포트지만 사이즈는 빨간 포트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핑크 루비예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거의 9cm. 조금 작은 거 재드리면 이것도 8cm 정도. 종잣붓들을 좀 차고 넘치는 사이즈의 핑크 루비예요. 그래서 지금 자구가 엄청 보시면은 자구가 꾸물꾸물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완전 자연군생 꾸물꾸물 열심히 자구를 달고 있는 이 핑크 루비를 심으셔가지고 따글따글하게 한번 진짜 빨갛게 한번 굳혀보세요. 핑크루비 가격 4,000원이고 아주 지금 자구 폭발 중이니까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 라인이 아주 매력적인 아르케인이에요. 아르케인 입장이 이렇게 촘촘하면서 입술을 아주 빨갛게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품종이에요. 요것도 키우기 생각보다 순하고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나중에 묵으면 이 몸에서 뺑 돌아서 자구가 붙기도 하더라고요. 요 아르케인 가격 3,000원이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다육들은 다 꼬물이 종잣포트에 있는 다육들이에요. 이렇게 빨간 입술이 매력적인 아르케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나자가 금 입꽃에서 키운 건데 이제 금빨은 없고 그냥 무지로 나왔어요. 근데 라자아가 금무지가 좋은 게 색깔이 진짜 예쁘게 들어와요. 물 들었을 때 일반 라자아가보다 색깔이 좀 더 맑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맑은 연두에 물 들어오면은 조금 더 아주 빨간빛이 조금 더 강하다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요 라자아가 금무지 요거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종잣포트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은데요. 한 4cm? 아주 쬐끄매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올 거예요. 단풍이 안 들어온 아이들이 더 많지만 이런 식으로 붉은 빛으로 약간 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요 라자아가 금무지 가격 4,000원이고 그리고 여기 레드온. 레드온은 뭐 아까 같은 제가 보여드린 조그마한 화분에 한 포트 심어 놓는 것도 좋지만 요 여러 개 합식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레드온도 종잣포트에 있고 제가 저번에 요 레드온 소개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신발화분이 있는데 그 신발화분에서 진짜 이게 여름이 나서 휴면기가 됐다가 멈췄다가 가을에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요 입장이 젤리가 돼서 푹 들어가거든요. 아주 별 모양으로 딱 잡혀서 그렇게 자라줘요. 레드온 요게 요즘에 꽃땡기라는 이름도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 요거 레드온 가격 3,000원이고 그리고 요것도 아까 지금 보여드린 레드온처럼 까망인데 요건 쉐린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요. 쉐린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고 약간 딱 이렇게 입장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햇살에 비쳤는데 이 쉐린이 아주 눈길을 사로잡아서 제가 좀 데려와 봤어요. 한번 보시고 약간 은은한 보랏빛 색감인데 이것도 나중에는 굳혀지면 아주 선명한 보랏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쉐린 보랏빛인데 약간 이거는 붉은 계열의 보랏빛으로 물드는 품종이에요. 쉐린 가격 6,000원이고 그리고 이거 해맑음 젤리 골드 젤리, 해맑음 젤리, 막 젤리가 핫했던 시절에 엄청난 몸값을 자랑했던 이 해맑음 젤리가 아주 진짜 이거 포트가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뽀득뽀득 광택이 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젤리젤리 아주 그냥 딱 터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뽀득뽀득하면 딱 터지게 생겼는데 이 해맑음 젤리도 너무너무 가격이 좋아요. 6,000원이고 이두 군생으로 제가 골라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젤리 느낌 나는 다육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해맑음 젤리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핑크파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요. 약간 미싱류는 조금 동글다면은 요거는 핑크프리티도 닮았고 미싱류를 입장을 반으로 줄여놓은 듯한 그런 약간 작은 느낌이 나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목대로 자라나는 다육이고 요런 목대로 자라나는 다육들은 아주 입구 좁은 그런 콩분에다가 쏙 심어 놓으면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키도 그렇게 목대로 많이 자라주지 않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목대로 있는 다육을 이렇게 목대 입구 좁은 화분에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굳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작게 심어서 한번 키워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저처럼 합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렇게 여기다가 지금 세 포트 합식한 거거든요. 이렇게 은은한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셔도 분위기 좋고 지금은 약간 분기가 있고 살짝 핑크빛이 돌지만 이게 묵으니까 아주 예쁜 분홍빛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선명한 이런 쨍한 분홍은 아니고 은은한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이렇게 목대로 있는 다육 그리고 저렇게 입구 좁은 데다가 목대 있는 거 식재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심으시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핑크파이 5,000원이고
그리고 여기 스타마크. 그 스타마크는 지금 아주 조그맣고 굳혀질 대로 다 아주 진짜 짱돌뱅이처럼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식하셔도 괜찮고 진짜 콩분에다가 딱 심어 놓으면은 포인트로 아주 예쁜 맑은 지금 오렌지색이거든요. 오렌지빛이 나는 이 스타마크 가격 4,000원이고 종잣버튼 속에 있고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다글다글한 스타마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는 지금 밑에서 자구가 폭발 중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아기가 다글다글다글 진짜 한두 개 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분갈이 시에는 사실 이 아가들을 묻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얼른 뿌리 받고 저 아가들이 햇빛을 보고 위로 올라올 거예요. 아방가르드도 이건 콩분용이니까 콩분에 쏙 심으시든가 아니면은 저는 여기 이렇게 화분 크지 않은 화분에다가 두 포트 합식한 거거든요. 지금 위로 보여지는 자구도 있지만 제가 밑에 묻혀진 자구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가 달린 이 아방가르드 합식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 포트 조그만 콩분에 한번 심어보셔도 예쁠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 5,000원이고 그리고 이거 오메가퀸. 오메가퀸은 지금은 오렌지빛이지만 물들면 이렇게 예쁜 핑크빛으로 돌고 이렇게 얼굴이 따글따글 진짜 미인 종류 약간 아메치스의 투명한 버전처럼 이렇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퀸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따그리 포트에 아주 꼭 맞게 심으셔가지고 다글다글 한번 굳혀보세요. 이 오메가퀸도 굉장히 귀엽거든요. 약간 동글동글하고 이런 다육들 귀여운 다육 좋아하시는 분들 아까 아방가르드 이런 오메가퀸 같이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나게 이쁘게 굳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각꽃. 사각꽃이 이제 군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장소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큰 사이즈 군생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꼬마 포트에 있는 군생을 데려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목대 있고 이렇게 지금 사각꽃이 이두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각꽃 가격 6,000원이고 사각꽃 키워보고 싶으셨던 분들 나도 군생 갖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요 이두라도 아쉬운 대로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사각꽃은 너무 예뻐요. 사실 단풍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싱싱해 보이고 약간 이게 빨간 것만 있는 다육집에 가면 요런 게 포인트로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싱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요 사각꽃 이두 군생 6,000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사각꽃의 엄마라고 엄마나 아빠라고 제가 재미농가에서 들었거든요. 누다가 묵으면 젤리젤리 해주고 굉장히 예쁘잖아요. 누다가 어느 정도까지 물이 드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려볼까요? 이게 같은 누다라는 게 느껴지세요? 누다가 물들면 이렇게까지 물이 들어요. 진짜 끝내주죠. 요게 제가 너무 진짜 이게 지금 입구가 한 3cm 될까요? 이렇게 아주 작은 콩분에다가 심어놨더니 자구도 하나도 못 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젤리 상태로 누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꼬마여도 이렇게 목대도 짱짱하고 좋아요. 대신 요런 콩분들은 봄과 가을에는 물을 저는 저면으로 잘 주거든요. 그리고 영양제 물도 좀 타서 주고 그래야지 여기서 버틸 수 있지. 안 그러면 버티질 못하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차마 분갈이를 못하겠어요. 색이 다 빠져버릴까봐. 요렇게 예쁘게 달궈 보세요. 누다 크게 심지 마시고 달궈 보시고 제가 누다를 많이 키워봤는데 이 밑에 잎장 있잖아요. 요거를 따고 심으셔서 하면은 통풍이 잘 돼서 누다가 더 잘 커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거 할 때 요 분갈이 하실 때 요 밑에 이 목대를 다 가리고 있는 이 큰 잎장 있잖아요. 요렇게 예쁜 얼굴 잎장 말고 요 층층층 있는 잎 목대에 있는 잎장들을 좀 제거하신 다음에 심어주시면 더 잘 자라줄 거예요. 요 누다 3,000원이고 다음은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가 많이 노릇노릇해졌죠. 이렇게 노릇노릇해진 온슬로우 이거 입꼬지로 키웠고 여기 포트 속에서 좀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짱짱하고 지금 이렇게 잎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온슬로우가 이제 이 상태에서 더 묵으면 이렇게 더 노래졌다가 나중에 아주 분홍색까지 물드는 거 아시죠? 작은 화분 속에서는 그 속도가 더 빠르니까 우리 집은 진짜 물이 잘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분 사이즈를 줄여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온슬로우 이두근생 2,000원이고 그 다음에 멀로. 이 멀로는
종자포트 속에 들어있지만 그렇게 조그마진 않은 것 같아요. 꼬마몰로? 제가 판매했던 꼬마몰로랑 사이즈를 비교하면은 가격은 같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제가 이거 영상에서 같이 이거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지금 서로 짓눌리고 있는데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요 색감이 지금 주황색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오렌지 몰로가 되어가고 있어서 제가 그냥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진짜 물 말렸다가 가끔 한 번씩만 그렇게 주고 있는데 요렇게 합식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는 얼굴이 큼직큼직해서 요렇게 삥 뚫러 심으면은 한 9개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고 지금 요렇게 3개로 이렇게 군생처럼 심어도 이렇게 세 개만 심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 몰로 가성비 대비 사이즈 너무 좋고 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스타. 제스타는 거리대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한 번은 꼭 키워보세요. 요즘에 새롭게 시작하는 다육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제스타를 저는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스타도 목대로 자라나요. 그래서 이렇게 목대로 자라나면 이것도 제가 합식한 건데 이렇게 콩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확실히 이대로 있더라고요. 우짜라지 않고. 근데 분이 크면 제스타가 쑥 목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납작한 제스타를 심으셨다가 여름 지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홀쭉한 분에다가 또 넣어주시면 돼요. 제스타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도 심어봤고 또 요거는 납작하게 심었다가 위로 큰 건데 그냥 요렇게 요 상태로도 너무 예뻐서 그냥 제가 분갈이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제스타 자체가 약간 키로 크는 다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화분을 고르셔도 되고 지금 현재는 아직 이렇게 납작하니까 조금 낮은 데다 심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키로 크면은 또 분갈이 해주시고 하시면 돼요. 제스타 지금 이게 꽃댈지 자구일지 모르겠어요. 꽃댈 확률이 좀 더 큰데 요렇게 지금 다글다글 제스타의 이쁜 색감을 내고 있죠. 이렇게 제스타 보여드렸고 가격 3,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딱 보면은 초보맘님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라울. 지금 라울이 종자포트 속에 들어있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포트 속에서만 지금 3년째 이렇게 해서 지금 굳혀지고 있는 단계예요. 이 라울은 제가 열심히 포장을 해보겠지만 살짝 알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최대한 안 떨어지게 잘 싸볼게요. 그리고 딱 집에서 라울 큰 거는 좀 부담스럽고 난 조금 작은 사이즈다 할 때 완전 안성맞춤이에요. 커팅 아니고 자연군생이고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요 라울 가격 4,000원이고 그리고 다음은 러블리 로즈예요. 저희 매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주 보는 러블리 로즈인데 러브로즈가 얼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에 그득그득 얼굴이 꽉 차게 차있는 요 러블리로즈 몇 개만 합식해도 꽉 찰 정도로 얼굴도 크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요 러블리로즈 가격 2,000원이고 러블리로즈는 뭐 실패하셨다가도 또 구매하시고 또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구매하시고 또 다육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매장에 합식 많이 해놓잖아요. 합식해놓은 거 보시고 무슨 식물이 이렇게 이쁘냐 장미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래서 러블리 로즈잖아요. 이렇게 이쁜 러블리 로즈 외도 2,000원이고 이렇게 이두 군생 지금 이렇게 이두 군생들은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군생 필요하신 분들은 군생으로 그리고 외도 필요하신 분들은 외도로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튼튼한 러블리 로즈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다육들 다 보여드렸어요. 마음에 드시는 다육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모리오정 번호로 주문 문자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다육들은 다 쪼꼬미 귀여운 종자포트 속에 다육인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